보호망.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L사와 HK 어디 회사가 장단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자, 일단은 여기 오시면은 상상도 못하는 재가급여 한도 상향이 됐어요. 2월 1일이죠.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번 달도 다음 주면 이제 마감인데요. 3월달 3월 31일까지 재가급여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라이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번 70만원 언제까지 가입이 됩니다 이러고 나서 더 이상 다른 보험사처럼 더티하게 연장은 없어요. 그냥 칼로 무릎 자르듯이 딱 3월 31일까지만 가입이 되고, 4월달부터는 50만원 됐지 30만원 됐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상상도 못하는 재가급여 라이나 생명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라이나 치매보험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치매보험이 더욱 필요한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경쟁력이 있는 재가급여 보험료, 업계에서 가장 가장 저렴해요. 왜 저렴한지 아세요? 타사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세트로 같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고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일단은 라이나가 가장 저렴하고 라이나는 재가든 시설이든 둘 중에 하나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재가랑 시설이랑 같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이에요.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발생 없이 사망했을 때, 일단은 재가급여 65세 넘어서 장기요양 등급 받는 다음에 재가급여를 신청해서 매월 70만원씩 받는 사람들, 혹은 장기요양 등급 안 받고 보장 안 받고 그냥 보험료만 납입하는 사람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 타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망보험금 50만원이나 1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돼요. 하지만 이 L사생명의 치매보험 재가급여는요, 계약자 적립액을 챙겨드려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해지환급 기준으로 다시 환급을 준다는 거죠.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또한 여기서 보시면 보험료 저렴하죠. 사망 시에 책임준비금을 환급을 해주죠. 그리고 지금 1월달 넘어서 2월달 분들은 일단 재가급여가 60세까지는 7천만원, 이 7천만원이 70만원이고요 61세에서 65세까지는 기존의 4천만원, 즉 매월 생활자금이 40만원 받는 사람들이 5천만원, 50만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에 라이나 생명 가입하신 분들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사람도 있고요, 혹은 기존에 50만원이나 40만원 가입하신 분들은 다시 추가적으로 20만원, 30만원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중복 가입이. 그래서 한도를 두구자로 해서 가입 금액을 올리셔도 그리 나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L사생명 어떤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지 네,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요. 자, 고객에게 필요한 재가급여예요. 일단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요, 일단은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방문 목욕, 단기 보호, 복지 연구, 이 여섯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국가에서는 85% 등급마다 이제 한 달에 매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본인 부담금은 15%. 그래서 5등급이 최하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16만 원에서 1등급 25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 되는데, 매월 7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보험료를 내시면 된다. L사생명의 단점이라고 하면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지 않아요. 중증 치매 시에 생활자금을 주는 그 기본계약, 주계약, 중증 치매 CDR 3점, 예, 중증 치매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사에 장기요양 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 되는 상품보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니까요. 네. 자, 장기요양 등급 누계를 보면요, 계속 2017년부터 21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청자나 판정자, 인정자,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가 되고 있는 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17년도에는 8%, 하지만 재작년도에는 10%,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죠.
자, 운영센터도 이렇게 3, 4, 5등급이 인정자가 가장 많아요. 3등급은 23만 8천 명, 그리고 4등급은 37만 명, 5등급은 9만 2천 명, 가장 많이 등급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의사 처방받고 요양병원 가능하지만 고령 그리고 노인성 질환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이 지원이 되는 의사 처방이나 필요 없고 요양원에서 지급이 되는 급여 부분에만 보장이 되는 본인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보험에서는 실손보험이 가능하지만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개인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게 재가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본인 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제2의 실손보험이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한 재가보험이라는 거죠. 건강보험 적용받으면 의료비는 실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요양, 간병, 복지연구, 센터, 요양원 등은 장기요양 시에는 발생하는 의료비는 과연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도 장기요양 등급 사례를 보면요, 관절, 그 다음에 골절, 탈고, 그 다음에 후유증이 16%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치매고요. 치매중풍이 57.4%, 그래서 가장 많이 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은 100명 중에 41명은 관절뼈로 인해서 등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 저 보험만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30세부터 60세까지는 월 7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도요, 50세 여자 기준으로는 보험료를 다 치면요, 여기 보시면 여자 50세 기준은 5만 7천원, 남성은 4만 4천원, 60세는 6만원, 그 여자는 7만 7천원. 여성분이 남성보다 비싸요. 왜? 평균 수명이 10년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7천만원, 60세까지는 7천만원이 70만원이고요, 70세까지 5천만원은 이제 50만원, 네, 생활자금. 그래서 설계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2월 1일부터 한도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재가급여 서비스고요. 이걸로 해서 매월 생활자금 50만원, 70만원. 근데 위에 보면 치매케어보험 있죠? 치매케어보험은 우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매일 2만원씩, 그래서 한 달이면 60만원씩 1년간 보장이 되고 중간에 180일은 면책, 또 1년간 보장이 되는 구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설급여, 치매케어. 그래서 매월 2만원씩. 근데 이제 경증이 2만원이고요. 중증 같은 경우는 4만원 더해서 하루에 6만원씩. 한 달이면 180만원. 그리고 1년이면 거의 2,970만원.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라이나의 강점은 뭐냐면 알츠하이머로 치매로 인정이 가능해요. 타사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G30이. CDR 필요 없는 유일하게 치매보험도 이 라이나 같은 경우는 치매케어나 치매 입원 간병특약, CDR 점수 없이 F코드나 G코드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는 이 알츠하이머가 빠져있어요. G30이.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라이나 치매보험에 재가급여 튼튼하게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알츠하이머, 뭐 뇌출혈,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뇌졸증, 뇌혈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파킨스병, 이런 21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일단 노인성 질병 65세 전에는 진단받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여기서 또 좋은 장점이 보험료도 합리적인데 중간에 사망했다. 계약자 적립금이죠. 자, 20년, 30년 이후에 50세 때 여성이 가입하는데 30년 이후에 나중에 사망을 해도 해지환급 기준으로 거의 납입했던 보험료 거의 다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60세 기준으로도 20년 이후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1800인데 1300만원 정도도 환급이 된다는 겁니다. 사망시 계약자 적립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가입자 가입하신 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70만원까지, 그 디스크나 무릎관절, 관절염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재가급여 가입하고 신청을 하시면 4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암이나 심장질환 진단받은 사람들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 혈압, 노인성 질환, 심장, 혈관 질환 등으로 유병자분들, 아니면 최근 325로 보험 가입 거절된 분들 혹은 남편분들 많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사생명 제가 급여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 엣지생명, 엣지생명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저 보험왕이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생명 이번 달 나왔어요. 이번 달 나왔고요. 이번 달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요. 이번 달 한시적으로. 네, 일단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요, 63세까지 90만원이에요 일단은 라이나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70,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인데요 여기는 63세까지 90만원이기 때문에 라이나보다 40만원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63세까지 90만원 또한 라이나는 재가나 시설 둘 중에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도 될 수가 있지만 요 훈국생명 같은 경우는 재가랑 시설이랑 세트로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나보다는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재가급여가 단독으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시설급여랑 같이 가입을 해야 되니까. 63세까지는 90만원, 그다음에 63세 이상 분들은 일단 50만원으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중증침에는 75만원, 65세 전에는 60만원, 3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장기요양 등급 진단 자금으로는 간편고지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 그리고 60세, 65세 초과는 4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일단은 경증치매, 중증치매 1대1로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입을 해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지금 이번 달까지만 90만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